이제 이스탄불에서 한 6시간 정도가 지금 없어지는 건데 근데 네. 금액이 정말 매력적이다. 근데 나는 그것도 컸어. 직항인 것도 컸어. 대박 사건. 꿈이 좋은 꿈이야. 기물. 저도 여행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이네요. 지금 엄청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저도 여행을 진짜 많이 했다고 하면 많이 했는데 이런 경험은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황당. 근데 너무 좋은 오퍼야. 이게 일단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희가 오늘 에티하드 항공에 이제 인천에서 아부다비 경유해서 터키까지 가는 항공편에 저희가 탑승하는데 이게 도착하는 게 내일 낮 1시 반 정도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항공권이 오버부킹이 됐나 봐요. 오버부킹이 돼서 지금 저쪽에서 저희가 체크인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한테 발룬티어를 찾고 있다면서 도와줄 수 있냐고 했어요. 그래서 터키 도착해서 바로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요건 어떻겠냐고 하면서 제안을 해줬는데 그 제안이 뭐냐면 일단 티켓이 바뀌어서 내일 낮 1시 대한항공편 직항을 타는 걸 제안해 주셨고 그리고 그 내일 비행기니까 내일 비행기를 타는 동안 저희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있는 동안은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레스트 호텔이나 어떤 호텔에 1인당 방 하나씩을 제공을 해주고 조식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1박을 하고 내일 낮 1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는 대한항공 직항이고 그리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적립이 되는 클래스의 티켓이고 그리고 저분들이 저희한테 600달러의 바우처를 제공한대요. 근데 이 에티하드 항공의 600달러 바우처는 홈페이지 통해서 현금으로 바꿔서 입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내일 대한항공 편을 오늘 걸 포기하고 타면은 현금 600달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어요. 오버부킹이 돼서 지금 승객을 다 태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니어서요. 이게 만약에 진짜 체크인하는 고객이 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을 경우에는 오버부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시간이 밤 10시 반인데 밤 12시에 확정이 된대요. 그때까지 저희는 지금 일단 대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근데 대신 이걸 줬어요. 이거 뭐냐면은 밀 바우처거든요. 이 밀 바우처는 10,000원짜리인데 여기 옆에 롯데리아나 KFC에서 이걸 써서 이걸 먹으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12시까지 기다려서 오버부킹이 안 되면 그냥 저희는 에티하드 탑승을 하는 거죠. 단 저희가 그때 탑승하더라도 맨 앞에 비상구 좌석 있죠. 레그룸이 되게 넓은 그 좌석을 저희한테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단점은 저희가 원래 이스탄불에 1시 반 그러니까 내일 오후 1시 반 정도에 도착 예정이어서 아야소피아하고 이런 거 둘러보려고 했는데 내일 직항편을 타게 되면은 오후 7시 도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을 둘러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사실 이스탄불 뭐 중간에 경유지로도 많이 이용하고 터키 항공 타면은 또 나중에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배팅을 해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일단 여기서 대기를 타고 밀바우처 주신 걸로 10,000원짜리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기다리다가 만약에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행이 일정이 좀 틀어지는 거긴 한데 저도 되게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어서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아니 이게 처음에는 아까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라고 자꾸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뭔가 착잡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했는데 이제 점점 아 제발 오버부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안 되면 울 거야. 안 되면 정말 안 되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3명이 다 되거나 3명이 안 되거나 그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자리가 만약에 두 개만 남는다 그래도 우리는 되는 거야. 그치.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했어. 셋 다 아니면은 뭐 한 명이 남는 거. 너무 후배지? 아 한 명이 가는 거구나 먼저. 잘 생각해. 직함이랑 회사 생활이 편한 거야. 이게 근데 단점이 뭐냐면 지금 마음의 평온이 없어졌어. 나 지금 울렁거려. 나 지금 전화 오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 이제 모르는 번호 전화 오면. Ready to cry. 근데 여기 레스트 호텔도 되게 좋거든. 나 레스트 듣고 깜짝 놀랐잖아. 나 어디 가 듣고자 모텔을 쳐다볼 줄 알았어. 어, 캡슐 호텔에 시체처럼 발전하는. 아니 정말 우리 이거 다 되고 레스트까지 가면 이거는 프라이팬 소리 해야 돼. MPI. 띵띵띵 정말 됐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600달러 저희가 진짜 환급을 받으면 저희가 이거 티켓팅을 한 게 G마켓에서 개싸게 사가지고 저희가 인당 68만원 7만원 썬님은 쿠폰 득템에 실패해가지고 저희보다 좀 비싸게 사긴 했지만 5만원짜리 쿠폰 못 받아가지고 만원짜리 받았나? 혼자 럭셔리 여행하고 있어. 한우 타먹던 그 시절을 잊어라. 근데 이게 600달러 받으면 환율 1,100원 치면 66만원이니까 거의 똔똔. 대박사건. 항공권 똔똔. 와. 맛있어. 너무 싫다. 마기버거 처음 먹어본다고? 마기버거 처음 먹어봐.
이렇게 비싼 거를 드디어 먹어보는 거야? 아니 내 돈 주고 절대 먹을 수 없는 롯데리아에서 만 원 써본 적 있습니까? 심지어 한우 불고기도 안 먹었어. 이거 한우야? 그거. 나 한우 불고기 내 거 안 먹어봤어. 두 개랑요. 토네이도 스트로베리 하나랑 전자두뇌 테스트에 만 원을 맞추는 거지. 사이다 아니 콜라 미디움 하나랑 레모네이드 하나 얼마예요? 칼로리 거의 나만큼 나올 것 같아. 500원 써도 돼, 그냥. 그렇게 주세요. 네. 쟤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계세요? 친구한테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 이거 너무 동네방네 소문낼 만한 거여서. 아, 지금 몇 명째 친구예요?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네. 손에 지문이 없다, 싶어. 손이 보이지 않은. 아, 이거 너무, 진짜 너무 좋다. 아, 제발.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전화가 온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 거예요? 와규 와규 이거 지금 3만원어치잖아. 롯데리아에서 셋이 3만원어치 먹고 있어. 롯데리아에서 3만원어치 먹어봤냐? 이게 우리 클래스다. 심지어 500원 추가했다. 인천공항 맛집. 전화 너무 일찍 왔다 했어. 결국 자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괜히 기대만 한 듯. 짜증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뭐야. 여권만 드릴게요, 손님. 네. 그래도 적어도 비상구 자리는 확보해달라고 하셨어. 롯데리아도 여권 드립니다. 스파킹이었다. 아 너무 이게 근데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너무 있었다. 아. 롯데리아 쿠폰과 앞좌석을 얻었다. 씁쓸한 건 어쩔 수 없어. 맞아. 그래 이스탄불 우리 볼 수 있어. 대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정신 승리.